와, 이거.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운우 형 동생으로 하겠습니다. 아, 빈이 형, 죄송해요. 때렸어요. 제가 사실 저희 아스트로에서 겁쟁이 투탑 안에 드는데 투탑 안에 더 있는데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 웃고 있는 그 그런 이야기 겁 많아요. 물론 무서운 이야기를. 근데 사실 그 옆에 안 보고 운영 눈 봤을 때 너무 잘생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? 아니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거든요. 점차 변해가는 모습이 있거든요. 어떤 변해가는 모습이 이러한 계기 때문에 변하는 계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를 찍었잖아요. 그... 은우 형만 왔더라고요. 아 맞아. 네. 그래서 나머지 멤버들한테 좀 서운했어요. 하나 둘 둘 아! 야! 다 났어 다 났어. 네! 뭔가 따뜻하게 아로하가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어서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얘기해 봅시다.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아로하 보고 싶었습니다. 네, 새 앨범 타이틀곡 소개도 부탁드릴게요. 네 저희 타이틀곡 뭐는요 별빛처럼 가장 아, 네. 강아지가 아자뭐와와 지었다 어어뭐할 거야 아버지가 라면에 허라 아버지가 라면에 허라
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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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This is mine. Hey. 아! 아! 봤어요? 아 진짜 뭐해? 아 등에 다 묻었잖아. 아무거나 먹자. 아무거나. 오 광고 들어오고 있다. 건너. 와. 뿌뿌 뿌뿌. 은우 씨는요? 뭐가 있어요? 아 은우 형 뭐 있지? 어 은우 너 완벽해가지고 저 괜찮죠? 네? 어? 어 마지 못해 주는 느낌이네. 마지 못해 주는 느낌이네. 다들 이게 도움이 되시고 즐거우셨나요? 아 그렇다고 합니다. 수고하세요 사나씨. 아 네. 사나가 원래 데뷔 때는 저희 중에 세 번째로 컸는데 데뷔하고 계속 컸어. 지금 제일 커요. 와 데뷔하고 계속 컸어? 네 계속 컸어요. 아니 그 나이가 그렇게 어려요? 사나 2000년생 동생입니다. 그렇죠.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 네. 예. 오늘 씨가 웃었어요. 네? 아 귀여워서 네, 오늘 사상했나요 했는데 목표가 있었어요. 네 귀여워가지고 오늘 사나가 많이 여러분 제가 깜짝 마술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깜짝 마술쇼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담요를 들시면 한 동물이 나타날 겁니다. 이 동물은 새처럼 발톱이 길고요. 머리카락이 빨간색입니다. 자칭 애기 호랑이라고 하고요. 또 뭐가 있어? 또 뭐가 있어? 라마처럼 목이 깁니다. 그리고 말할 때 가끔 침이 좀 튀기고요.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문우 형, 아유 힘들 텐데 많이 정말. 우리 아로아가 문우 형 응원 많이 해줘요. 저희도 뭐 당연히 저희가 1순위로 응원하고 있지만 힘 받는 게 그것도 있으니까. 너 몇 살인데? 22. 애기네. 아 내가 너 훨씬 잘 찍었다 너보다 진짜. 한장 찍어. 넌 예쁘게 나왔는데 나는 예쁘게 나오고 진짜. 알았어. 아, 더 잘 나왔구먼. 그렇네. 응. 잘 나왔네. 근데 높게 너 다 찍었네 내가 더. 아 인정. 그치. 내가 너무 여백이 많아. 다 찍을래? 아니. 형 잘 먹고 싶어? 어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해주세요. 열심히 해. 은우 그때 첫 번째 브이라이브 첫 번째 웨이브 라이브 때 그거 많이 해줬잖아. 너무 빨라 푹푹